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253페이지에 있는 투자론화 시설인가요? 집에서 한번 읽어보셨나요? 투자론에 대해서? 표정이 어이없다는 표정이네. 비도 오는 날 학원에 온 거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이 투자론은 중요한 단원이에요. 이게 이제 그 편지 안에 보시게 되면은 맨 뒤에 감정평가론이라고 있는데요. 감정평가론은 시험 그 구성상 40문제 대비 15% 내외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6개에서 7문항 정도 나오는데 얘도 비슷해요. 얘도 매년 6문항에서 한 7문항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시험 목차를 보시게 되면요. 부동산 투자 이론하고요.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 이렇게 목차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평균적으로 한 두 개에서 세 문항, 여기서 세 문항에서 한 네 문항, 그리고 계산 문제가 평균적으로 두 문항에서 한 세 문항 정도가 매년 계산 문제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계산 논리가 구성이 잘 안 되면 이론에 대한 용어라도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거기 보시면 투자의 의의에서 제일 먼저 보면은 투자의 개념이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현금 자산이 있을 때 그거를 은행에다가 만약에 예치를 해요. 그죠? 그러면 현금 자산을 은행에다 예치하는 것은 하나의 목적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소비를 포기하고 미래에 더 큰 소비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을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소비를 참는 대가로 은행에서 지급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이자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서 주어지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자율이 1%다. 그러면 약정한 대로 1%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걸 예치하면은 어느 정도의 이자 수익이 나올 거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부동산 등의 투자 운용을 한다는 것도 결국 미래에 더 큰 소비를 하기 위해서 자산을 운영하는 개념인데 부동산에서는 미래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확정 지어주지는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위험 또는 불확실성을 안고 투자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투자 운영할 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자산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 운영하는 경우죠. 그래서 일반적인 요 투자라는 건요. 현금 수입하고 현금 지출이 있죠. 이거를 교환하는 것을 우리가 투자라고 얘기를 해요. 수입하고 지출하고. 그런데 지출은 현재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를 투자하는지를. 그죠? 근데 수입이라는 건 미래에 발생하잖아요. 근데 미래는 불확실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하는데 미래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지를 전혀 모르면 우리는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1억을 투자하면 미래 어느 정도의 수익을 추정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는 줘야 돼요. 그 정보가 뭐로 제시가 되냐면 확률로 제시가 돼요. 미래 경제 환경이라는 것은 크게 세분하게 되면 호황일 수도 있고 불황일 수도 있고 또는 정상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따른 각각의 확률이 여러분들에게 정보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를 평균값을 내서 뭐를 추정하냐면요. 이걸 추정을 해요. 예상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을 추정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는 뭐를 결정하냐면 투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투자의 결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실현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요, 실제 투자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 저기 중국에서 삼성전자 애들이 광동성 근처에 있는 어느 도시에서 한 20년간 공장 운영하다가 걔네가 철수했어요. 철수한 지 한 6개월 지나니까 지역 경제가 완전히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그 왜냐면 걔네가 고용한 근로자가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되면 기숙사가 그 정도로 수용할 수 없으면 주변에 뭐가 들었었냐면 임대 부동산들이 쭉 들어섰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 만실이었다가 걔네가 철수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공실이죠, 뭐. 그죠? 그 근처에서 식당하던 사람도 한 달 평균 뭐 수입이 한 뭐 600, 700뭐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금은 뭐 한 몇만 원, 십몇만 원 이렇게 올리기도 힘들대요. 일단 뭐가 없으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걔네가 철수하기 1년 전에 거기 또 투자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투자할 때 나름대로 추정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투자하면 얼마 벌을 것이다. 근데 걔네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내가 예상했던 결과로부터 전혀 다른 결과가 이렇게 초래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위험이라고 그래요. 투자자가 투자하기 전에 기대했던 거랑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위험. 그럼 우리는 그러한 위험이 있죠. 갑자기 거기 있던 지역 경제를 대표하고 있던 기업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리스크를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 사업 안 하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사업 안 하면 내가 겪을 일이 뭐 있어요. 그죠? 근데 사업을 하면 겪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나는 그런 리스크에 대한 대가를 요구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내가 부담하는 그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그걸 요구순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투자자가 투자하기 전에는 요구하고 요구하고 비교해서 내가 위험을 감수하는 부분에 대한 대가가 9%인데 그거보다는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했는데 투자의 결과는 내가 예상했던 거랑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담해야 될 위험이 있죠. 위험이 어떤 것이 있고 그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으며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위험에 대한 대가로 모두 산정이 돼야 돼요. 수익률도 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장에서 배우시는 거는 투자에 대한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위험하고 수익.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출제할 때는 제목을 이렇게 달아서 줘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내용이다. 맞는 거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도 제목을 달아서 출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뒤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이라고 해놨죠. 예,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투자의 특징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거기 보면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1억이라는 돈을 예치하죠. 예, 1년 후에 그 돈을 찾아요. 그죠? 그러면 원금 1억에다가 1억보다 조금 더 찾죠. 더 찾게 되는 건 뭐예요? 이자가 붙은 거예요. 원금 1억은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부동산 사업에다 투자하게 되면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임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1억에 내가 매입을 했는데 나중에 걔를 처분할 때는 1억 1000이나 1억 2000에 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양도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부동산 투자의 특징이에요. 화폐 자산을 운영하는 거랑 다른. 그래서 이 부동산에서 소득 이득하고 자본 이득을 다 얻을 수 있으면 그건 아주 좋은 부동산이에요. 근데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이 돼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요. 그러니까 노후에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만 보고 투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단기간에 양도 차익만 보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게 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부동산 투자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렛대 효과라고 해놨어요. 그죠? 지렛대 효과라고는 들어보셨죠? 응? 요즘 갭 투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게 지렛대 효과예요. 갭 투자라는 게.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서 뭐를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적금에 불입을 했어요. 이익이겠어요? 손해겠어요? 당연히 손해죠. 적금 이자는요, 대출 이자를 이길 수가 없죠.
이렇게 투자 운영한다는 얘기는 본인이 앉아서 손해보는 경우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화폐 자산을 운영할 때는 이런 식으로 융자를 받아서 투자 운영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부동산은 이게 가능해요.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여기 만약에 부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5억짜리예요. 근데 3억이 융자가 들어가 있고요. 1억 8천은 전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차익이 얼마예요? 2천이죠. 그러면 이렇게 투자 운용하는 사람도 있죠. 5억짜리 집인데 3억은 뭐를 끼고요? 융자를 끼고 내 돈 2억만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 지분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내 돈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돈 2억과 뭐를 끼고 융자 3억을 끼고 들어가서 5억짜리가 만약에 6억이 된다 그러면 나는 2억을 가지고 얼마 번 거예요? 1억의 차익을 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갭 투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심한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필요한 돈이 2천이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2억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하나의 부동산에 투자 운용하지 않고 이걸 쪼개가지고 10개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게 갭 투자 논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학생들도 투자 운용했던 거예요, 이게. 근데 경기가 좋아서 이게 오르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한 4억 5천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럼 융자 빼주면 전세 못 빼주잖아요. 그죠? 그럼 세입자는 만기가 도래하면 당연히 전세금 돌려달라고 그러는데 전세가 나가요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갭 투자 들어간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가 인수해라. 근데 인수가 안 되죠. 자, 여기 5억일 때는 60% 기준해가지고 3억 대출해줬는데 4억 5천으로 떨어지면은 60% 기준해도 3억 대출이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자기의 현금으로 메꿔야 되는데 세입자들이 돈 있으면 자기가 집 샀지. 왜 전세를 들어왔겠어요? 그러면 빼줄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잠적하는 거. 그죠? 그럼 그 사이에 이자 안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경매로 넘어가서 피해볼 수 있고. 안 그러면은 인수를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은 아는 지인을 동원해가지고 경매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경매에 붙이게 되면은 얘는 후순이기 때문에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요즘 이 갭 투자의 피해가 그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요 지렛대 역할이 있죠. 예. 지뢰의 원리는 알고 있죠. 그죠? 요게 융자 또는 전세 있죠. 예. 요게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게 어쨌든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투자 운영할 때는 잘 해야 돼요. 그죠? 시장의 흐름도 잘 봐야 되고. 그러니까 투자하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절세 효과라고 있는데요. 부동산은 장기 보유에 따른 절세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투자자가 제일 중시하는 게 지렛대 효과하고 절세 효과인데 절세 효과는 잘 언급을 안 하고요. 주로 지렛대 효과를 물어보고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면은 구매력 보호라고 해놨죠. 예,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그러는데 해지가 방어라는 논리예요. 여러분들이 저기 인플레가 심하게 되면요. 환물 심리가 커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환물 심리라는 거는 인플레가 심하게 되면 화폐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화폐 자산을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실물 자산으로 바꾸려가는 심리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실물 자산이니까 실물 자산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가치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인플레가 발생하더라도 자산 가치 하락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단점이라고 있는데요. 단점은 부동산 현금화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가 지난번에 유동성 위협이라고 배워보셨던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4번에 부동산 투자의 리스크 중에 하나가 소유자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해서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 있어요? 어?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서 TV 보고 있으면은 정해진 날짜에 바로 이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관리해야 돼요. 임차자 관리도 해야 되고 시설물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그런 내용이에요. 투자했을 때 고려사항 뭐 이런 거는 참고 지금은 하셔도 되고요. 뒷페이지 넘어가셔서 257페이지에 가면은 중간에 부동산 투기라고 있죠. 예, 그것도 참고사항이에요. 아, 부동산 투자하고 투기 있죠? 예, 이거는 엄격하게 구별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하면 투자고요. 남이 하면 투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아니 경기가 안 좋잖아요. 안 좋으면은 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가지고 투자를 유치를 해요. 적극적으로. 근데 너무 경기가 과열되다 싶으면은 갑자기 규제가 확 들어가면서 투자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투기꾼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두부 자르듯이 확 잘라낼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그 뒷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라고 해놨죠. 예, 이제 거기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위험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투자의 위험을 볼 때 위험의 개념이라고 있어요. 위험이라는 것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투자자가 예상한 거 하고요. 실제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를 벗어날 가능성을 뭐라 그런다? 그걸 위험이라고 그래요. 투자자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아까 얘기했었죠. 예상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추정하는데 그 결과는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유사할 수도 있지만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위험이라고 그래요, 위험. 근데 그 위험에 대한 것을 측정할 때는요, 분산 또는 표준 편차에 의해서 위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해놨죠. 예, 그러면 거기서 그 분산이라는 논리 있죠. 그게 통계학적인 용어로 투자자가 예상한 거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우리가 통계학적인 용어로 분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표준 편차라는 건 뭐냐면 기대 수익으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이게 투자한 A가 있고요. 투자한 B가 이렇게 있어요. A에 투자하게 되면요. 13% 또는 17%에 대한 수익이 있죠. 예, 이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B에다 투자하면요. 5% 또는 25%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 선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이 같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규 분포를 가정하면은 오른쪽과 왼쪽이 발생할 확률이 같다는 얘기예요. 즉 50대 50의 확률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A를 기준하게 되면 13%가 될 수 있는 확률이 50%래요. 그럼 13%의 절반이면 얼마겠어요? 6.5% 나와요. 17%의 절반이면은 8.5%가 나와요. 그럼 6.5하고 8.5를 더하게 되면요. 그러면 15% 나와요. 그러면 13%하고 17%의 평균적인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15%. 평균적으로 15%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B를 보게 되면 5%의 절반이면 2.5% 나오겠죠. 25%의 절반이면 12.5% 나오겠죠. 그러면 2.5하고 12.5를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역시 15% 나와요. 그죠? 그러면 A와 B의 평균적인 기대값은 같다는 얘기예요. 예상되는 거. 그런데 편차가 틀리죠. A는 편차가 2%예요. 15%를 기대하지만 13%가 될 수도 있고 17%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편차가 2%인데 B는 15%를 예상하지만 안 되면 5%, 잘 되면 25%예요. 그러면 15%부터 벗어날 편차가 B가 훨씬 크죠. 이 편차라는 게 기대수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의 크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위험이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위험이 작다는 얘기는 투자자가 예상한 거하고 실제 발생한 결과가 큰 차이가 없을 때가 위험이 작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뭐가 큰 거예요? 위험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투자론에서 얘기하는 투자자는 두 개의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표준 편차가 작은 걸 선택해요. 그래서 표준 편차라는 거는 기대에서 벗어나는 변동성의 크기를 측정하고 표준 편차가 크면 뭐가 크다? 위험이 큰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그렇게 측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조금 이따 또 물어볼 거예요. 조금 이따 다 지워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다음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당황하죠.
조금 아까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같은 날 뭐 비가 이렇게 내리고 그죠? 좀 약간 이게 축축하고 뭐 이런 날이잖아요. 그죠? 이런 날 저기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과거가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표정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위험의 유형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종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무슨 위험이 있냐면 사업 위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 위험이라고 있는데 일단 가장 위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사업 위험을 영문상에서는 비즈니스 리스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학자가 번역할 때는 경영 위험이다 뭐 이렇게도 번역한 게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업 위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 사업 위험이라는 게 아까 제가 왜 S전자 얘기했었죠? 예,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 걸 사업 위험인 거예요.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익률이 악화되는 경우 있죠. 그럴 때 나타나는 걸 무슨 위험? 사업 위험. 그럼 사업 위험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사업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하면 겪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겪기 싫은 사람이 자산을 그냥 은행에만 넣어놓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마이너스 금리라도 좋다. 원금만 안 까먹으면 된다. 뭐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거기를 벗어난다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왜 은행에서 DLP인가 해가지고 왜 그 파생 그 펀드인가요? 뭐 거기에 이렇게 투자 운영한 것도 있죠. 그 운영했을 때 그 되게 복잡한 거거든요. 근데 그 설명을 들었었을 때 그 투자를 권유받았을 때 대부분의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를 틀림없이 물어봤을 거예요. 원금은 보장받을 수 있느냐? 그걸 물어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원래 또 그런 거예요.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그게 뭐 독일에 예를 들어서 그 주가하고 뭐 채권 금리하고 연계해서 그 운영한 건데 그게 예정대로 돼가지고 수익이 났으면 그냥 묻혀서 넘어가는 건데 문제는 원금이 줄어들었다는 데 문제가 있던 거죠. 그게. 근데 어쨌든 간에 뭐 80% 보상 뭐 그 정도라고 그러니까 또 두고 봐야죠. 자, 그 다음에 사업 위험이 이제 그런 개념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지금은 세부적인 것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고. 예. 이제 요거는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야기되는 위험이에요. 이게 사업 위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융 위험이 있죠. 금융 위험. 여기 금융이라는 게 자금 융통의 줄임말이에요. 자금 융통.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요. 내 지분만 집어넣고 전액 지분으로만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 지분이 아까 내 돈이라고 그랬죠. 근데 돈이 부족하면은 대출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용어상에서 저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당이라는 의미는 뭐를 받아서 투자 운영한다는 거예요. 대출 받아서. 그렇죠? 이 대출 받으면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리스크가. 그러면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렛대 효과 있죠. 예, 저거를 기대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 운영하는데 예상했던 만큼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고스란히 원금과 이자의 상환 부담이 발생하겠죠. 그게 금융위험인 거야. 그죠? 그러면 금융위험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돈 안 빌렸으면 되는 거예요. 돈 안 빌렸으면. 전액 내 지분으로만 투자하면 금융위험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차입하면 발생하는 게 무슨 위험? 그게 금융위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금융위험상에서 우리가 지렛대 효과라는 것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지렛대 효과의 개념이라고 했을 때 거기 259쪽에 가면 금융위험의 니은에 가면 지렛대 효과라고 있죠. 예, 거기 의의를 보면 레버리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할 때, 그죠? 그 타인 자본이라는 게 결국 부동산에서는 융자 또는 전세 끼고 투자 운영하는 것도 있죠. 예. 요게 커지면 커질수록 레버리지 효과도 커질 수 있어요.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안 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상환 부담이나 이런 것들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요 지렛대 효과를 우리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계산 논리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굳이 뭐 계산 논리 안 하셔도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은 3번에 법률적 위험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이번에 정부가 부동산 이 대책을 또 발표를 했죠. 예, 뭐 이런 것들이 법률적 위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그 강남 서울에서 15억 정도 되는 애들은 대출이 이제 전혀 안 된다고 봐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고가주택 기준에 썼던 게
그게 이제 공시가격 예를 들어서 한 9억 정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걸 시가로 바꾼 거죠. 9억으로. 그죠? 공시가격 9억이면은 시세로 따지면 한 13억, 14억짜리인데 그걸 시세로 땡겨버렸으니까. 그래서 세금이나 이런 부담이 좀 더 커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투자자의 수익률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근데 그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걸 정책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흐름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위험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은 아, 사업 위험이 있고 무슨 위험이 있다. 금융 위험이 있다. 겪지 않으려면 뭐 하면 된다. 사업 안 하면 된다. 돈 안 빌렸으면 된다. 뭐 그런 정도. 그렇죠? 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옆 페이지 가시면요. 261페이지에 중하단에 보면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이라고 있죠. 그죠? 여기서 요 위험의 유형은 알아두셔야 돼요. 유형은. 요거 시험에서 내요. 에? 시험에서. 그러니까 유형은 별표 하나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에 대해서. 자, 수익률이라는 건요. 투자 자본에 대한 투자 수익의 크기로 우리가 측정하는 것을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투자 수익에 대한 걸요. 백분율로 표시하는 거는 이게 분수식이잖아요. 분수 계산하면은 소수가 나오죠. 그렇잖아요. 야, 너 지난번에 투자했다는데 얼마 벌었어? 0.1 벌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인식하기가 어떻게 돼요? 어렵잖아요. 0.1이라는 게 무슨 의미지.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1억을 투자해서 수익이 1000만 원 나왔어요. 1억에 1000이면 얼마예요? 분수 계산하면 0.1 나와요. 곱하기 100 하면은 몇 프로? 10%. 그러면 0.1보다는 몇 프로로? 100분율로 우리가 환산해서 10%의 수익이 발생에 따르면 사람들이 인식하기가 좀 편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100분율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투자한 돈이 있죠. 네, 내 돈만 들어가서 이 수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분 투자에 대한 지분 수익이죠. 그럼 우리가 지분 수익률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고. 근데 지분에다가 융자까지 끼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총 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크기라고 그래서 종합 수익률 뭐 이런 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뭐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수익률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거를 배워보실 때 여기에서 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이 있죠. 예, 얘네는 사전적인 개념이에요. 사전적. 그러니까 투자를 결정하기 전이 있죠. 얘하고 얘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투자 여부가 결정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실현 수익률이라고 있죠. 예, 얘는 사후적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얘가 이제 투자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죠?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때는 얘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할 때는 얘네 둘을 비교하는 거지 얘하고 얘를 비교하거나 얘하고 얘하고 비교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를 다른 말로 내부 수익률이라고 표현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똑같지는 않아요. 이제 중개사 시험에서는 같다고 본 이제 개념인데 그러면 기대 수익률하고 이제 요구 수익률의 과정은 뭐냐면요. 뭐 이런 거예요. 투자안이 이렇게 여러 개의 투자 대안이 있는데 이 투자 대안에 평균적인 기대 수익률이 있죠. 예. 얘가 10%, 얘가 8%, 얘가 7%, 얘가 6%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슨 안을 선택하냐면 기대 수익률이 제일 큰 A를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얘는 여러 개의 이 복수의 투자안 중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얘가 제일 크잖아요. 얘가 제일 크더라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죠. 네,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투자할 수 없는 거예요. 투자를.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요.
얘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저기 뭐죠? 계산에 대한 거를 안 해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264페이지 가보세요. 264페이지 가시면 하단에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 밑에 가면요. 박스에 요거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되어 있다고 해놨죠. 네, 교재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무위험률이라는 게 뭐 얘기하냐면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공채 이자율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위험률이라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기예금에 돈을 넣게 되면은 이자 수익이 확실히 보장이 되죠. 국채를 매입해도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정부가 뭐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무위험률이라는 게 이게 만약에 국채 이자율이라고 가정하고요. 네, 이게 만약에 한 2% 줬다 이거예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기회비용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국채에 투자하게 되면 최소한 몇 프로? 2%의 수익률은 내가 얻을 수 있는데 내가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이걸 포기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포기한 기회비용에 대한 대가를 수익률 산정할 때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을 은행에다 예치하고 있을 때 이자를 2%씩 줘요. 근데 누군가 권유하는 거예요. 그 돈 빼가지고 나랑 같이 부동산에 투자하자. 그러면 거기다 투자했을 때 부동산에서 2%의 수익만 나온다고 그러면 나는 굳이 돈 뺄 이유가 없죠. 그럼 그 사람이 제안할 때는 최소한 2%보다는 어떻게 돼요? 그죠? 더 많은 수익이 제시가 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보겠다 뭐 이러시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투자자가 요거 수익률을 산정할 때는 무위험률을 기초로 해서 여기 보면 위험 할증률이라고 있죠. 요 위험이라는 게 조금 아까 얘기했던 사업위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업위험은 내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사업위험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업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겪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업위험에 대한 거 1%.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내가 예상한 수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거 몇 프로? 1%. 이렇게 가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담하는 뭐가 커지면? 위험이 커지면 모두 커지는 거예요. 얘도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만약에 시장에서의 국채 이자율이 2.5%로 올라가죠. 그럼 내가 포기한 기회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두 커지는 거예요. 요거 순위도 커지는 거예요. 이게 두 번 나온 거예요. 최근에. 최근에. 그래서 무위험률이 상승은 요거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럼 틀리겠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자, 내가 투자할 때 내가 포기한 기회비용과 위험에 대한 대가를 감안해서 최소한, 그죠? 11%를 나는 요구해요. 근데 이 사업은 최대 몇 프로밖에? 10%밖에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기 위해서 내가 요구하는 건 8%예요. 그런데 이의 사업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게 10%예요. 그럼 내가 요구하는 수익보다도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뭐 할 수 있다?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예, 앞 페이지 돌아오셔서 어디냐면 262페이지 있죠? 262페이지 상단에 가게 되면 양가로 2번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라고 있죠. 예, 그걸 별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때 예, 관계가 있을 때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크면요.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투자를 뭐 하고요? 채택하고 반대의 경우가 되면은 투자를 기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얘네 둘이 같아지는 거를 균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균형 상태. 요게 나중에 균형으로 회귀하는 과정은 나중에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거라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뭐가 클 때?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뭘 한다? 투자를 채택한다는 거예요. 그죠? 요건 시험, 여러분 시험에서 아주 스탠다드하게 나오는 거예요. 오지선다를 구성할 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그 263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위험과 수익의 관계라고 있죠.
지금 이제 이번에 입문 과정에서는요, 기초적인 용어에 대한 거를 이제 한번 접해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 계산을 하거나 복잡한 걸 하면은 여러분들이 흥미를 잃는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도 가끔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올 때가 있는데,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원래 이런 날 했을 때 그냥 뭐 커피 한잔 내려갖고 뭐 드라마 보든가 편하게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옆에 놓은 책을 보면 한숨이 나오는 거죠. 내가 미쳤지. 무슨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하겠다라고 내가 설치됐는지. 그나저나 큰 소리는 쳐놨으니까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보면 막막하고 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요. 근데 결국은 그걸 이겨내야지 합격하는 거예요. 이겨내야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강권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 발로 걸어와가지고 사인하고 다 하고 그랬는데, 그죠?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면 그때로 가고 싶죠? 카드 내밀었을 때. 그죠? 다시 회수해가지고 없던 일로 해주세요. 뭐 이러고 싶은데, 그죠? 그러기에는 이미 시간이 좀 흘렀단 얘기죠. 조금 있으면 2019년이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보면은 해를 바꿔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만났으니까 다음 주에 보고 나면은 마지막 주는 휴강이잖아요. 예, 겨울 휴가라고 그래. 방학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2020년에 만나는 거죠. 벌써 여러분들이 이 바닥에 들어온 지 횟수로 2년 되는 거죠. 2년. 간단하잖아요. 언제부터 공부했는데? 그럼 진실을 얘기하면 작년부터 공부한 게 되잖아요. 그죠? 그 오해가 없이 잘 얘기해 줘야 돼요. 작년부터 공부했다 그러면 작년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예, 그래서 올해 시험을 실패하고 다시 공부하는 걸로 이제 착각할 수 있으니까 날짜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공부하다 보면은 순간적인 집중력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죠? 예. 그 갑자기 어디 하는지 놓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있으니까 누가 알려줄 수라도 있잖아요. 선생님 눈에 보이니까 대충 페이지라도 다시 불러주는데 인강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페이지를 놓치면은 환장하는 거예요. 그죠? 어디 하는지, 그죠? 모니터 뚫을 수도 없고, 뭐 문자 날라오는 것도 없고, 환장하는 거죠, 그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거 계속 페이지를 표시해줘야 돼요, 이거. 263페이지 할 차례라고. 이게 왜냐면 처음 접하는데, 갑자기 제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면, 중간에 여기는 요 정도 파트에서만 정리할 것만 용어 간단간단하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놓친다고요. 그죠? 그러면서 가뜩이나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더 모르는 거죠. 이게.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보시게 되면요. 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유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예. 그게 이제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서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행동. 이거를 태도라고 예전에는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지금 행동이라는데.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행동을 보시면요. 투자자들이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해요. 자,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는 건요. 내용만 들으시면 위험 투자자들이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아까 설명한 거예요.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에 있으면 뭐가 작은 거? 위험이 작은 거. 아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 해보셨죠? 기억하나요? 두 개의 기대 수익률이 같잖아요. 그럼 뭐가 작은 애? 표준 편차가 작은 애 있죠? 그러니까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한다는 게 투자자들의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에?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다? 안 한다? 에?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사업위험은 어떻게 하면 내가 겪지 않을 수 있다고 했어요. 사업 안 하면. 근데 사업하면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 사업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때는 투자자는 그냥 투자하지는 않겠죠.
거기에 상관은 뭐를 요구하겠어요?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뭘 요구한다? 대가. 그러면 위험을 감수할 만한 뭐가 주어져야 돼요? 대가가 주어져야겠죠. 그래서 지금 배우신 게 뭐냐면 기대수익률하고 요구수익률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험을 감수하는 부분에 대한 대가가 반영되어 있는 요구수익률보다도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뭐 할 수 있다?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때는 반드시 뭐를 요구한다? 대가를 요구해요. 그래서 뭐를 높여서 대체하냐면요. 요구 수익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위험 할증률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대체한다고 그래요. 높여서. 네. 그럴 때 거기 보면은 위험에 대한 이 투자자의 유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유형을 보면요. 위험 회피형이 있고요. 위험 중립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 추구형이라고 있어요. 자, 세 가지 유형의 투자자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투자자가 가장 합리적인 투자자겠어요? 응? 위험 회피형, 중립형, 그 다음에 위험 추구형의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면 어느 게 제일 합리적이다? 응? 자, 얘를 빼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얘를 빼고. 응?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게 상식으로 들어가면 얘가 돼요. 중립이니까. 얘는 뭔가 비겁해 보이고. 그죠? 얘는 뭔가 무리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출제자가 이런 걸 선호해요. 이런 걸. 그죠? 위험 중립형적인 투자자는 누구냐면 생활신조가 가늘고 길게 살자 이런 거예요. 은행에만 돈을 넣어놓는 거예요. 은행에만. 위험은 전혀 감수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위험 추구형이 있죠? 예, 이 사람은 위험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L로 시작되는 복권이 있죠? 예, 이거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L이라는 그 복권이 있잖아요. 예, 이 복권에서 1등이 당첨될 확률이 있죠. 그게 한 815만 분의 1인가 뭐 이 정도 돼요. 그죠? 근데 길 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이 5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면 벼락을 몇 번을 맞아야 이게 한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매주 당첨자가 나오죠. 그 양반들은 천운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전생에 나라를 뭐 몇 개를 구했다거나 아니면 조상의 음덕이 있어서 뭐 이렇게 우리나라 기준하면은 그런 개념이지 확률로 보면은 확률이 제로인 게임이에요. 다만 일주일의 행복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 게임에 투자했을 때 될 확률보다는 안 될 확률이 훨씬 크잖아요. 리스크가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즐기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하는 대로 일주일의 행복이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학원가에서는 매년 7월이 넘어가면 학원 주변에 이 판매량이 늘어요. 하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자신이 없거든요. 그럼 하나 사보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내일부터 안 나온다고 그냥 매년 판매량이 급증을 해요. 그때가 되면. 근데 됐다고 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확률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게 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응? 그리고 여기 이런 거 판매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괜히 여기서 사고 있을 때 학기 논생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 괜히 부르거나 아는 체 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죠? 저양반이 저거 사는데 부른다는 얘기는 자기가 민망하니까 같이 한 장 사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확률 제로대 그걸 또 사야 되는 불상사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가장 합리적인 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뭐가 작은 애? 위험이 작은 애. 근데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위험 회피형. 그래서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질 때 요구 수익률을 낮춘다 그러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의 합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도 반드시 어떻게 돼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낮춘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요걸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요.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고 있죠. 네? 거기 264페이지 중하단에 가면 2번에 지금 이제 용어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투자론에서 일장을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접해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걸 한 번에 투자론을 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냐면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게 차분히 설명을 듣고 용어를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하면은 이 내용들이 다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외워야 되잖아요. 네, 외우는 건 위험한 거예요. 네, 외워서 접근하지 마시고.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는요. 거기 교재에 해놨어요.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얘가 비례관계라는 얘기는요. 위험과 뭐가 있을 때? 수익이 있을 때. 위험이 커지면 그만큼 수익도 클 것이고 위험이 작으면 모두 수익도 작다고 그랬을 때 이게 항상 일치하진 않아요. 위험이 크다고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진다고 수익이 반드시 커지리라는 법도 없고요.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작다고 반드시 수익도 작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적은 위험을 부담하고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다. 이렇게도 여러분 시험에 인용한 적이 있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투자자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뭐를 산정할 때요. 요거 수익률을 산정할 때는 무위험률에다가 뭐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예, 위험 할증률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위험이라는 게 아까 사업 위험과 같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얘가 커지면은 얘가 커지고 무위험률이 커져도 뭐가 커진다. 요거 수익률이 커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예,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도 선생들이 활용을 해줄 거라고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런데 여기 있는 위험 할증률 있죠. 위험에 대한 대가 있죠. 대가. 이 대가는 여기 있는 요 투자자 있죠. 투자자마다 동일하진 않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 요것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뭐 무위험률만.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게 없겠죠. 그 다음에 위험 추구형적인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은 크지만 거기에 상하는 높은 대가를 바라지는 않아요. 그냥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위험을. 근데 위험 회피형적인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투자자마다 위험 할증률의 크기가 같다 틀리다. 틀리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투자자의 주관적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영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의 크기가 틀리잖아요. 그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거기 265쪽에 중간에 가면 양가로 3번에 위험 할증률이라고 있죠? 네? 찾으셨나요? 예, 거기 보면 동그라미 2번에요. 위험 할증률은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개별 사업에 내포되어 있는 위험에 대한 비용인데 이는 투자자들의 그 성향에 따라 요구 수익률에 반영되는 정도는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이 투자자의 주관적 수익률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투자론이 용어만 정확하게 하시면요. 계산에 대한 거를 못 하시더라도 최소한 반타작 이상은 할 수 있어요. 용어는 쉽게 나오니까. 뒤로 넘어가시면은 위험 관리라고 있어요. 그죠? 그것도 기억은 해 두시는 거예요. 자, 위험 관리라고 그랬을 때요. 위험에 대한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반인들은 미래가 불확실하죠. 그렇잖아요. 미래에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내 직장이 어떻게 될지,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또 애들의 건강, 뭐 여러 가지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뭐 하나라도 잘못이 되면은 내가 얻는 타격이 상당히 크죠. 예, 그래서 그런 타격으로부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선택하는 가장 기초적인 게 뭐겠어요? 요즘 TV 틀면 막 나오는 거. 보험이에요, 보험. 보험에 가입하는 게 위험을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 누구에게로? 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보험사에게 전가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위험을 회피하는 것도 있죠. 네, 요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여러분들이 사업위험을 격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사업 안 하면 된다. 그게 위험 회피예요. 위험을. 그러면 위험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겠어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얘는 못 얻는 거예요. 이것만 얻는 거예요. 무슨 위험만? 무위험률만. 어떠한 위험도 감소되지 않으니까. 그죠? 네, 용어로 구별할 수 있으시겠죠? 네. 그 다음에 위험을 뭐하는 방법이 있어요?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런데도 투자한다는 얘기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어차피 감수해야 될 위험을 우리는 뭘 하는 방법을 선택하겠어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선택하겠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또 뭐겠어요? 그게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그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 그래서 자 거기 나와 있을 때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 보면은 양가로 사본에 뭐를 구성한다고 돼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즉 분산 투자함으로써 내가 부담하는 위험을 어떻게 하겠다? 줄여가겠다. 이런 거예요. 266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어요? 예,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런 쪽으로 하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옆 페이지에 가시면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라고 나와 있죠. 요건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위험과 수익을 측정하는 거. 요거는 뭐 지금 굳이 계산하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위험을 측정할 때는 분산 또는 표준 편차 있죠. 예, 아까 우리가 표준 편차 알려드렸죠. 예, 그런 정도로만 인식하셔도 돼요. 이게 저기 그 입문할 때 계산 논리를 다루면 또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뒤로 넘어가시면 268페이지에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한 논리를 이제 또 한번 예, 배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분산 결정법 포트폴리오 이론 이렇게 해서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해보시죠.